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한 주간 주요 인사들이 했던 그 가운데 시장을 움직였던 언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탁기원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요 인사들의 언급이 참 많았는데 어떠한 인사들의 말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말말 확인해 보시죠.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반도체 생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DRAM과 NAND 플래시 이렇게 두 종류의 메모리 반도체를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20조가량의 큰 결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원래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DRAM이 있고 DRAM이 네. 가장 이제 범용이고 오래된 이제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DRAM 말고 NAND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원을 껐을 경우 그 반도체가 갖고 있던 메모리가 데이터가 같이 유실되는 게 DRAM입니다. 그 DRAM의 단점이죠.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꺼도 사실은 이제 그 갖고 있던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게 됐을 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주소로 이걸 갖다가 DRAM에다 저장한다 그러면 같이 유실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난리가 나겠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전화번호 그 지인들의 번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던 주요 메모리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메모리가 크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저께 SK하이닉스 이사회에서 원래 SK하이닉스는 이제 이천에서 시작을 했다가 청주로 확산을 했습니다. 청주에 지은 이유는 원래 이천에다 더 확대하고 싶었는데 그때 뭐 한강에서 무슨 뭐 오염물질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 연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청주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이천에 있는 공장은 DRAM에 주로 생산하고 청주에서 NAND 플래시를 주로 생산했는데 그저께 SK하이닉스 이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NAND 플래시가 있던 청주에다가 추가로 이제 그 20조 원을 투자하는데 NAND 플래시를 짓는 게 아니고 DRAM을 생산하려고 짓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큰 구조에서 크게 바뀌는 건데 바뀌는 이유는 이제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가 필요한 HBM의 짝이 되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HBM3이거든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HBM3인데 HBM3를 갖다가 사실은 SK하이닉스만 독점으로 공급을 할 수 있었어요. 엔비디아에. 근데 독점 공급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의 그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HBM은 일종의 CPU라고 GPU인데 GPU 하나만 갖고는 이제 성능이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HBM3E가 필요한데 HBM3E도 동시에 이제 수요가 폭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경쟁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청주 공장에다가 추가로 이제 그 수요가 더 많은 HBM3E를 갖다 필요한 이제 DRAM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주제하다시피 많이 알려져서 하지만 올해 SK하이닉스가 공급할 수 있는 HBM3E에 대해서 생산 물량은 모두 완판된 상태예요. 다 엔비디아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더 후로 추가로 이제 물량이 내후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주에다가 DRAM을 갖다가 증설하겠다,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오늘 프로그램 처음에 나왔던 광노종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설하는 것은 사실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큰 보탬이 된다라고 아주 야심찬.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 보시게 언제부터 SK하이닉스가 국가 경제 논할 수준이 됐냐? 논할 수준이 됐죠. 네. 뭐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논할 수준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광노종 대표가 아주 자신감 있게 포부가 설에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HBM3E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어쨌든 챗 GPT 그리고 생성형 AI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 생성형 AI라는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옛날에 갖고 있는 시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빅스비도 있는데 네. 둘 다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옛날에 알파고라고 우리가 2014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알파고라는 거는 정해진 데이터 안에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알파고와 시리 같은 그 당시 AI의 기능이었습니다. 네. 한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의 바둑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1분 이내에 찾아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승률을 높은 것인지.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 안에서 수억 개의 데이터 안에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알파고와 시리와 빅스비의 역할이었다면
챗GPT는 이미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갖고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PT의 G가 generative, 생성형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는 관점에서는 획기적인 AI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고 이게 전 세계에서 모두 그 생성형 AI, 챗GPT를 갖다가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와, 우리가 말로 만들었던 AI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이제 애플을 뒤집고 이제 시총, 세계 시총 1위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가 수익률 면에서는 삼성전자를 갖다 더블로 삼성전자 2013년도 수익률 YTD가 40%였는데 SK하이닉스는 85%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 생성형 AI 챗GPT가 매출과 주가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AMD랑 HBM3 공급 계약 체결 이 소식도 들려왔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걸 예.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챗GPT에 적합하는 이제 가속기, AI 네. 가속기라고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만드는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있는데 기존에 했던 CPU 업체들도 배가 아프고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텔, AMD도 있는데 네. 특별히 인텔은 사실은 약간 그 CPU 업체 입장에서는 후진 많이 후발 좀 기업이 됐어요. 예, 네. 후발 기업이 됐는데 네. 그나마 따라잡고 있는 게 이제 AMD입니다. 네. 그 특이한 점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대만계 미국인이고 그 AMD의 CEO 리사스도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어쨌건 AMD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야 우리가 내놓은 그 AI 가속기에 필요한 그 GPU가 엔비디아의 H100 못지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가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네. AMD 납품하는 거는 사실은 별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삼성전자 납품해야 되느냐? 엔비디아 납품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납품하겠다고 작년에 두 번이나 공언했어요. 삼성전자 수뇌부가. 네. 근데 못 지켰거든요. 왜 못 지켰느냐? 엔비디아 납품할 수 있는 퀄리티가 품질이 안 난 거예요. 특별히 수율이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 납품하길 원해요. 왜냐면 너무 한 기업에 SK하이닉스만 독점으로 납품을 받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사람 일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SK하이닉스 공장이 멈춘다면 엔비디아의 모든 H100, 하반기 B100이 나올 텐데 이 모든 가동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밸류체인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한 것이다. 그것이 주가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그렇다면 HBM의 수혜를 받은 거다, 직접적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예. 그 어제 수익에서 중요한 점은 컨센서스를 네. 엄청나게 상회했고 어저께 시장 컨센서스는 1조 5천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제 SK하이닉스는 거의 3조 원 정도의 2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점에서 놀랍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하이닉스가 2년 전에 그 인수했던 인텔의 솔리드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낸드 플래시인데 이 SK 본사보다 인텔의 솔리드암 사업부가 더 좀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텔의 솔리드암 사업부가 어제는 잠재적 실적이었기 때문에 본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많은 분들의 추정으로는 인텔의 솔리드암 사업부의 적자가 9천억 정도 났을 것이다. 근데 9천억인데 2조 9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9천억이 없다 치면은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거의 이제 4조 육박할 정도로 영업이익을 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랜드 그 HBM3에 공급하는 D램에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냈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결국은 낸드 플래시도 D램에 오자 그 낸드 플래시도 사실 터널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칫을 썩혀 있는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SK하이닉스가 터널한다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영업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SK 영업이익을 22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22조요? 22조. 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연초에 그 JP모건에서 네. 17조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17조 얘기해도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또 언제는 또 네.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갑자기 네. 17조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JP모건의 그 분석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증권은 22조, 그다음 메리츠증권은 17조 정도 올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그럼 도대체 PER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네.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부분에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네, 네. 어제는 급락을 했다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오늘은 또 3, 4%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엔비디아의 오늘의 시간으로 오전 5시에 끝나는 미국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한미반도체 네. 이런 주가들이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SK 하이닉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떨어지는 네. 어저께 새벽에 끝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떨어질 수가 없었는데 시장에서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네. 결국은 엔비디아의 본질에 해당하는 H100에 대한 수요가 사그라드느냐 B100을 하위반 게 내놓을 것인데 수요가 감퇴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뭐 시총 2조 달러가 넘다 보니까 엔비디아 한 종목에 대해서 콜옵션을 풋옵션을 거르는 거래량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만 섞이면 갑자기 그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것 같은 역할을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거려요. 뭐 10% 떨어졌다가 잡주도 아닌데 시총 2조 달러 회사가 10% 네. 떨어졌다가 갑자기 7% 올라갔다가 이러니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반도체 주의 대장주거든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 하이닉스 호실적 냈음에도 불구하고 3%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또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측하기도 편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게 AI나 뭐 데이터 센터의 증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15조 규모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증설하겠다. 그리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구글 부사장이랑 만나서 AI 논의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이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의 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노이즈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하이브와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 사이에 불거진 이 잡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키워낸 건 아니냐, 그건 네. 단지 그것만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네. 이제 그날 이제 그 뭔가 하이브가 그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네. 그날 하이브 주가가 뭐 7% 이상 떨어졌는데 뭐 시총 넘쳐나 날라갔죠. 근데 많은 분들은 주가가 떨어진 것도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네. 아니 민희진이 그 하이브에 소속해서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누구를 감사를 두고 민희진도 대표라고 호칭을 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우셨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LG라는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네. LG라는 지주회사 그 계열사로 LG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LG라는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장악을 하면은 LG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게 지주회사의 어떤 구조이죠. 근데 하이브도 사실은 하이브라는 회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거기에 방시혁 의장이 있긴 한데 하이브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아까 LG전자, LG화학 같은 그런 계열사가 무엇이냐? 어도가 그런 계열사 중 하나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 BTS가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뭐 그 빌보드에서 1등을 하고 했을 때 그때 회사가 하이브라고 언급이 안 되고 그때 회사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 회사가 빅히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빅히트가 사라지고 하이브가 등장하니까 마치 사명을 바꾼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브라는 지주사가 네. 있고 빅히트라는 계열사가 있고 어도어도 계열사고 이런 여러 가지 계열사가 7개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여러 회사 중에서 어도어에 있는 뉴진스가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민희진 대표가 여기저기 나오고 네. 뭐 심지어 유퀴즈에도 나와서 사람 어떻게 이제 뉴진스를 발굴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다 보니까 마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직속 임원처럼 이제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주사라는 하이브의 또 다른 계열사 어도어의 대표다. 근데 어도어 대표인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힌 거고 네. 근데 어저께 민희진 대표가 지금 격분을 해서 긴급 기자회견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죠. 사실은 하이브가 네. 도와준 것도 없는데 내가 뉴진스를 네. 키워놨더니 마치 자기네 것처럼 하면서 심지어 하이브의 또 다른 여러 이제 계열사 중에 한 곳에서 이제 걸그룹을 갖다가 런치 그 새로 앨범 내는데 내가 내놓은 뉴진스를 그대로 뺏기지 않았느냐. 이건 저작권법 위반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민희진 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충격과 마찰이 생겼고 이것이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된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이브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증권가에서 맨 처음에 분석을 내놓을 때 뭐 주가에 영향 거의 없을 것이다, 괜찮아질 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20만 원선 깨졌거든요. 네. 어쨌든 장중에 20만 원 깨질 정도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네. 전체 하이브란 지주사의 관점에서 네. 냉철하게 네. 어도어라는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봐야 되는데 어도어라는 회사가 차지한 비중이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악으로 어도어를 갖다 100% 삭제한다 쳐도 하이브 전체의 매출에는 큰 영향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엔터 산업이라는 특성상 이게 잡음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이제 팬심이 떠나고 그랬다도 조만간 5월 달에 이제 뉴진스가 이제 그 앨범을 갖다 복귀 앨범을 내놓기로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식어버린 마음을 하고 이것이 하이브 전체에 다른 아티스트로 이제 확산했을 때 하이브의 어떤 매출과 주가의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놀란 가슴으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냉철하게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도어가 하이브에 차지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도어 전체에서 어도어가 일종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진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은 20% 미만이다. 네. 결국 하이브의 지주사 관점에서 만약에 민진 대표가 계속 본인들 입장에서는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주총을 소집을 해서 임시주총이 되겠죠. 네. 임시주총을 소집을 해서 민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와 주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라는 상황 속에서 이 어도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